드라마 핑가입니다. 힙하게 드라마 15회가 방송되었는데요. 역시 박무당이 진범이었네요. 그리고 선글라스가 블랙의 트릭이었고요. 분명 큰 반전이 있다고 했는데 15회를 보니 반전은 없었는데요. 다들 어느 정도는 박무당이 진범일 거라고 예상하셨을 겁니다. 박무당이 너무 오버해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모습이 연기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5회 방송을 보니 그냥 사이코였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박무당이 왜 죽였는지 대단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더라고요. 전부 예분이와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서 비밀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박무당은 그냥 재미로 아무렇게나 자신과 눈이 마주치게 되는 사람을 죽였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어갈 때 나타나는 그 사람의 주마등 한 장면을 보는 게 정말 재밌다면서 말이죠. 처음에 굉장히 재미있고 유쾌한 드라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착각이었네요. 드라마가 진행이 될수록 심각하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예분이의 할아버지 그리고 친하게 지냈던 광식이 마지막으로 예분이가 많이 좋아했던 선우까지 죽은 상황이죠. 나머지 인물은 예분이와 크게 가깝지 않은 인물이었고 차주만의 경우는 당연히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분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죽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피엔딩이 될 수 있겠어요? 한지민 배우는 분명히 인터뷰에서 슬픈 내용은 없고 해피엔딩이 된다고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번 15회 방송이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박무당의 연기를 보고 있으니 시청자들이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인간적이고 다정한 모습을 보여줬던 박무당이 자신의 초능력을 가지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예분이와 광식이에게 같은 초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잔머리를 굴렸죠. 선글라스를 쓰고 악행을 저지르면 절대 자신의 정체를 알 수 없을 거라면서요. 왜 하필이면 박무당에게 제일 쉬운 제일 좋은 초능력이 갔을까요? 예분이와 광식이처럼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 어려움도 없고 말입니다. 박무당은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읽어버리니 모든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더구나 마지막에 지금 박무당은 오키를 숨겨놨습니다. 오키를 어디에 숨겼는지 일부러 박무당은 예분이를 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지막 회 예고를 보아하니 문장열 때문에 또 고구마 전개가 이어지겠더라고요. 서울에서 문장열에게 복수를 하려고 벼르고 있던 백사장이 찾아왔네요. 백사장은 지금 예분이의 능력을 다 알고 찾아온 건데요. 백사장에게 이 모든 정보를 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박무당입니다. 박무당은 문장열의 눈을 통해서 문장열의 과거와 백사장의 이야기를 다 읽었겠죠. 그래서 문장열을 없애기 위해서는 백사장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백사장에게 예분이의 초능력을 다 알려주고 예분이를 치우려고 했을 텐데요. 정말 박무당 생각할수록 완전 악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1회부터 14회까지 보여줬던 그동안 동네 아저씨의 모습은 사라지고 사이코패스만 남아있는데요. 이 드라마는 해피엔딩이고 슬픈 내용이 없다고 인터뷰가 나와있으니 오키는 결국 찾아낼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회 예고에서처럼 박무당이 지금 예분이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하네요. 예분이가 죽게 되면서 결국 이 모든 게 꿈이었다는 결말이 되는 건 아니겠죠? 예분이가 죽으면서 눈이 감기게 되고 잠시 뒤 눈을 뜨면 유성우가 떨어진 며칠 뒤인 거죠. 유성우 때문에 기절해서 쓰러진 예분이가 그동안 긴 꿈을 꾸었던 겁니다. 문장열도 선우도 모르던 때로 말이죠. 사실 초능력은 없었고 모두 예분이가 꿈을 꾼 이야기였던 건데요. 슬프지도 않고 해피엔딩이 되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겠네요. 눈이 부식의 작가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마지막 회가 되겠습니다. 드라마 핑가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